네, 이번 시간에 해볼 거는 쉽게 말해서 개체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라이노뿐만 아니라 다른 모델링 소프트웨어 같은 거 사용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팁이니까요. 꼭 듣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이용해서 개체를 선택하실 때요. 드래그로 여러 개를 한 번에 선택할 때가 있죠. 이때 마우스 커서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느냐 아니면 왼쪽으로 드래그 하느냐에 따라서 보시면 사각형의 외곽선이 실선에서 점선으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시작을 해서 화면 오른쪽으로 선택하는 방법과 왼쪽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윈도우 셀렉션 그리고 얘를 크로스 셀렉션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사각형이 이렇게 실선으로 만들어지고요. 얘는 점선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윈도우 셀렉션으로 선택된 것들은 반드시 여기 안에 100% 그 개체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선택이 되고요. 크로스 셀렉션은요, 일부만 선택되어도 선택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드래그하면 지금 이 실선 사각형 안에 100%그 개체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저기 큐브 하나랑 포인트 하나겠죠. 반대로 비슷한 영역을 지정해 볼 텐데, 이번에 이렇게 했을 때는 왼쪽으로 당겼으니까 크로스 셀렉션이죠. 근데 여기에 어떤 개체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큐브 두 개하고 여기 폴리라인 한 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선택할까, 이렇게 선택할까에 따라서 선택되는 개체가 같은 사각형이더라도 다르게 선택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겠죠. 여기 안에 100% 포함된 게 없으니까. 반대로 똑같은 사이즈의 사각형이더라도 이렇게 하면 저 큐브의 일부가 여기 포함되기 때문에 저 녀석이 선택이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대체적으로 크로스 셀렉션으로 선택했을 때더 많은 것들이 선택되겠죠. 당연하겠죠. 여기에 더해서요. 제가 라이노에 좀 재밌는 기능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라이노는 좋은 기능? 뭐 좋다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이렇게 여러 개의 박스가 겹쳐져 있을 때 쟤를 이렇게 크로스 셀렉션으로 모두 선택해 볼게요. 네 개의 익스트루전이 선택됐다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 만약에 네 개가 있는데 네 개가 정확히 똑같은 개체가 같은 위치에 겹쳐져 있어서 이렇게 한 개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걸 선택하면은 여기 셀렉션 메뉴라는 게 떠요. 이렇게 라이노에서는 겹쳐진 개체를 선택할 때 확실하게 하나만 선택을 하라고 한 개만 선택하고자 클릭했을 때는 여기서 어떤 거를 선택하려는 거야? 라고 묻고 있거든요. 이때 하나를 선택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거 하나만 선택해서 옆으로 뺄 수가 있겠죠. 이때 이용을 하고요. 셀렉션 메뉴라는 게 뜨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저희가 보통 하는 것들은 여기 선택되어서 겹쳐진 개체들을 한개한개 이렇게 딜리트 키를 눌러서 한개한개 제거해야 되는 게 저희가 보통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셀 선택한다라는 뜻이죠. 셀 듀. 듀플리케이티드 된 복제된 개체를 같은 위치 복사돼서 겹쳐진 개체를 선택하는 명령입니다. 셀 듀를 하신 다음에 이어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이건 키. 딜리트 키를 누르면 겹쳐진 개체들이 한 번에 삭제가 되겠죠. 이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셀 듀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여기 겹쳐진 박스들이 선택이 되고 이때 딜리트 키를 누르면 겹쳐진 것들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크로스 셀렉션으로 선택했을 때도 역시 한개 익스트루전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라이노 작업을 하시다가 실수로 개체가 여러 개 겹쳐졌다면은 이렇게 일일이 선택해서 지울 게 아니라 셀 듀비랑 딜리트 키로 한 번에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